콜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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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까지 눈물이 났네요. 진짜 그렇게 야, 오늘 이렇게 이 코너를 사랑해 준 우리 역시 너무 진짜 눈물 안 날 줄 알았는데 난 아. 나네요 역시. 아유, 아유 참 우리 역시 눈물도 많고 이... 아 근데 제가 야 네 말씀하세요. 아 어떡해요 역시 아 어떡해 아 왜 좀 아세요. 아유 너무 죄송한 거 있죠. 뭐라 왜요 뭐가 죄송해요. 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되게 더 하고 싶은데 네. 어 이제 못 한다는 생각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네. 어 지금 이 얘기를 좀 전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그때는 이제는 좀 근데 되게 웃긴 게 네. 저는 되게 작곡이 하고 싶고 제가 되게 원하는 걸 해서 네. 되게 좋은데 스케줄도 되게 같이 하잖아요. 제가 병행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힘든 건 아닌데 저도 네. 되게 좋은데 이게 겹쳐지니까 네. 저도 어느 순간에는 되게 이게 좀 접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솔직히. 네. 근데 막상 진짜 매니저 형이 배우가 이제 안 하게 됐다 슈퍼주니어 활동이 끝났으니까 이제 안 한다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너무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네, 대 PD님 작가 누나 또 성민 씨랑 또 수영 씨 다 이렇게 다 가족처럼 지냈는데 네. 안 올 거라 생각하니까 다음에 와서 또 했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에 왔을 때 또 많이 반겨주세요. 네, 네. 당연하죠. 언제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아. 우리 다음에 또 다시 오면은. 그 여자 작사 그 남자 작곡 부활시켜요. 아 감사합니다. 저는 감사하죠. 부활. 아. 나 진짜 시즌 2 몇 개월 만에 네. 부활. 아, 감사합니다. 네. 꼭 그렇게 될 테니까요. 네. 여러분도 잊지 마시고 그날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네. 아 그리고 우리 마음 약간 역시 끝으로 여러분에게 마지막 인사해 주세요. 네. 아 너무 감사드리고요. 6개월 동안 또 성민 씨랑 또 수영 씨 네. 라디오 시작하면서 같이 했잖아요. 그렇죠. 딱 그쵸? 우리 시작할 때 막 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저도 남다른 애정이 갖고 있는데 다음에 오면 또 반겨주시고 자주 놀러 올게요. 네. 아유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네. 네. 아 우리 려우 씨 그만큼 애정이 되게 많이 있었다는 건데 우는 네, 모친 것 같아요. 우는 모습 보니까 아, 되게 이상해 짜증나. 참 네. 제 가슴이 아파요. 저 모습이 너무 예뻐요. 아 죄송합니다. 네, 네 그러면 네 이만 려우 씨 보내드리면서 함께 인사드려야겠네요. 예. 저 모습을 보면은 네 려우 씨 딱 저 모습 보니까 참 아름다운 청년이다. 네. 아름다운 청년이다. 네, 자기 일 저렇게 하면서 좀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해요. 좋아하는 일 하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말이죠. 기쁨도 주고 저렇게 뭔가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게 너무 부럽고 그 능력이 부럽고 그 노력할 수 있는 끈기와 의지가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 천지에는 자주 못 오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여러분 안 보이는 데에서 더 열심히 네. 작곡 공부해서 다음에 더 좋은 곡 들려주고 또 알겠습니다. 좋은 싱어송라이터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월요일마다 나도 많이 가져주고 월요일마다 막 노래 만들지 말아요 습관처럼. 만들어야죠 근데. 네 그럼 네.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여우기가 끝곡 인사를 먼저 끝곡을 소개해주고 인사를 해주시죠. 네, 슈퍼주니어의 1집 수록곡 빌리브 네. 많이 많이 빌리브 많이 사랑해 주셨죠. 네, 네. 들으시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행복했나요? 우리의 만남 내일도 허락해 주실 거죠? 잘 자요. 사랑해요.